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요. 당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친박계 의원들 최 의원을 추대하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자, 그래야 임기 후반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당의 당권 구도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최경환 변수를 맞닥뜨린 새누리당의 당권 구도 한번 전망해보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던 지난 2012년 12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역공을 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인데요.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요. 8.9 전당대회 불출마 및 백의종 군을 선언했습니다. 이 최경환, 유승민 의원 등 이 빠진 채 치러지는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경쟁 구도 복잡해졌는데요.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최경환 의원 불출마 선언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최경환 의원의 변을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당의 화합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날을 위해 오직 평의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 한마디가 더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이 네. 전당대회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축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아하. 불출마의 변을 밝힌 거죠. 네. 자, 불출마의 변 아주 나름 뭐 선명한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최경환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자, 순수한 본인만의 결정인가 아니면 또 외압이 작용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오늘 돌더라고요. 네, 그렇게 돌았죠. 그래서 왜 그런 근거 중에 하나면은 현 박근혜 정부가 임기가 1년 한 8개월가량밖에 그렇죠.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임기 후반 국정을 이렇게 뒷받침해야 될 임무가 사실은 당대표입니다. 네. 사실 친박계라는 말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 그 당 내부에 약간의 그런 어떤 그 계파가 굉장히 성격이 짙기 때문에 네. 이것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존재를 받았던 인사가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것이 과연 혼자였겠느냐.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치권의 호사가들은 이것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아하.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불출마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죠. 물론 남은 여지도 하나 있습니다. 네. 본인이 당권을 포기하면서 대권 쪽으로 혹시 네. 결심을 굳혔는지 네. 이런지는 이제 좀 8.9 전당대 미 최경환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이 반기문 카드도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자, 이제 관심은요. 그러면 이 최경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권 구도가 격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자, 그럼 앞으로의 향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친박계에서는 당장 오늘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를 하겠다니까 구심점이 없어진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을 찾아보니까 한 분이 있죠. 좌장이라고 불리는 이 8선의 서청원 전 아, 대표, 네. 서청원 의원.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장을 포기하면서 어찌 보면 협치의 물꼬를 트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서청원 의원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본인이 안 나가겠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진 않고 네. 있습니다. 생각해보다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친박계로 이용되는 초선 의원들 뭐 강석진 의원이라든가 엄영수 윤상진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네.
출마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이 좀 더 두고 보자. 아마 본인의 이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 또 있죠. 사실은 변수가 뭐냐면은 서청원 의원이 당연히 출마한다 그래서 친박계의 어떤 당권 후보가 우뚝 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친박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당권 선언,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원유철 그다음에 홍문종, 이정현 의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또 하나 이주영 의원이 네. 있고요. 출마 준비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과정에 이 서청원 의원까지 나선다? 나서건 안 나서건 간에 현재 이 친박계 이 사람들이 이른바 서로 갈라지는 형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당 전당대회라는 것이 대의원들의 당원들의 표를 얻는 거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친박계 내부에서는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경환 의원의 불출마로 친박계는 오히려 복잡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고 지금 비박계 의원으로는 정병국 의원하고요. 김용태 의원 출마 선언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두 사람인데 이게 단일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네.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주변에서 아무래도 단일화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친박, 비박 합쳐서 한 10여 명 정도 네. 이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청원 대표, 전 대표, 최경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을 빼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중에서 지금 10여 명이 거론된 후보 중에서 이른바 다크호스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구도가 복잡다기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뭐 오늘도 의총 중인 것 같은데 또 이 지도체제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뭐 그 부분도 지금 뭐 설왕설이 알죠. 지금 네. 뭐 기본 큰 틀의 원칙에서는 당대표와 그 최고위원을 분리를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룰이 네.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항상 보면은 특이한 게 이게 룰의 전쟁이다. 규칙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툴, 그 규칙 하에서 이른바 본인들이 보이지 않는 운동장에서 경쟁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정말 삿바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본 경기 들어가면 많이 또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모레 이 금요일 8일인데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따른 보도인데 자, 박 대통령이 그 8일에 새누리당 129명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보가 좀 굉장히 이 좀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점심을 먹는데 이게 과연 이른바 식사 정치, 과거에 참 식사 정치를 많이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네.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8일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 이 기사를 쓰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 과연 참석을 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근데 본인은 참석하겠다고 이미 밝혔죠. 네. 뭐 다른 일정을 변경을 하니 하니 있더라도 청와대 오찬에 가겠다. 꼭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관심사는 8일 날 대통령과 아마 일일이 악수를 할 텐데 네. 악수를 할 때 대통령이 어떤 덕담을 할 것이냐 어떤 표정을 질 것이냐 이걸 역시 그 정치부 기자들이 미리 이렇게 설왕설의 이야기들을 네. 하더라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단순히 식사 정치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음 달로 지금 정세균 새 국회의장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하고 오찬을 추진 중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마디로 하면 이제 협치 정치 네. 그리고 소통 강화 아무래도 전국이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는 다들 좀 좋게들 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환영하는 분위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틀 후니까요. 네. 점심 때. 이 무소속이 다 복당해서 지금 129명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네. 자, 유승민 의원 또 뭐 이 김무성 전 대표 등 네. 한번 이 모임의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국회에서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하고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됐더군요. 이제 뭐 일단은 90일 기간으로 하고 있었죠. 네.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렇게 신고센터를 뭐 시민단체 위주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네. 피해자가 많았다라는 게 늘어나는 형국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좀 진실을 밝혀주고 사후 대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역시 국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야겠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군. 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